지금부터 제2회 오은정 출판 대회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은정 출판 대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처음 개최되었고 올해에도 전국 25개 법학 전문 대회 중 15개 법학 대회와 총 20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거쳐 총 8개 팀이 오늘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모의 행정 심판 경연 대회는 앞으로 국민 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 여러분들이 행정 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신. 인용! 네, 기간입니다. 토론 기간은 오더 발언, 자유 발언, 마무리 발언 중 특권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구인이 제약회사로부터 노력법 규칙 제3조는 그 사실관계로 당사자가 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거듭 인정할 수 없지만 처분청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거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범죄인 한테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규칙 제3조 단서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로 머릿속이 지금 멍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잔 사람이 계속 출하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이 사전적 권리 구제 절차로서 국민들이 정직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서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팀원 모두가 이제 찬동하는 바이고 변호사들, 그 법조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학을 1년 반 정도 공부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국민들이 그 좋은 절차를 통해서 그런 권리를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법률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걸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법조인이 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상 합격! 화이팅! 실제 이 대회장에 와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을 변호사가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이 활성화되어야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다는 것도 느껴서 앞으로 행정심판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상대팀과 대립해서 쟁점을 다투지만 결국은 또 법치주의랑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또 하나가 돼서 조화롭게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취지에서 다 같이 저희 팀원들뿐만 아니라 상대팀들까지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무예 화이팅! 충분히 합당하다고 저희는 이 핵심이 사전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발생하는 사실 오인, 그리고 사실 오인에 의한 행정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람표는 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이 사전 절차를 부여하지 않았기에 보는 사실 오인에 의한 네, 지금 인용팀은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오행정 심판 본선 경연을 마치겠습니다. 기각 의견을 맡다 보니까 상대편 인용팀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서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논리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엄청 떨립니다. 사실 지금 가서 점심 먹으라고 하셨는데 밥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저 말고 다른 팀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잘하셔가지고 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심판대회를 통해서 다들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좀 애정도를 좀 갖고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공익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현장에서 실제적인 부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점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행심구명 화이팅!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취지를 살려서 그 결과 역시도 좀 행복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행심이라는 팀명을 지었고, 저희도 이번 모의행정심판 대회를 경험하면서 많이 배우고 가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행심 팀원 여러분 다 떨지 말고 화이팅 하십시오. 행복한 심판! 행심 화이팅! 청구인들은 기간이 많이 경과하기도 했고, 실제 상주의 시험 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다급 청구 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것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4조는 입법 시행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를 저희는 의견 조치를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행정소송과는 달리 이제 직권 심사 영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구제의 실효성이 굉장히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저희가 구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요. 저희도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활동할 때 행정심판 많이 이용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뭐 여유가 넘칩니다, 저희 지금. 저희는 우승할 거기 때문에. 그냥 놀다 오겠습니다. 그냥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과정을 저희는 즐기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결과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빛을 발하자! 제가 상정된 안건은 어떤 저희는 여전히 시행령의 해석을 좁혀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규칙 제3사조로 연결시켜서 도의하는 것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인 것에는 동의합니다. 우선 규칙 제3사조의 강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개정의료법의 규칙 제3조 4조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에 의하면 일단 개정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청구인의 수수행위가 이 사건 시행령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2의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결정법 제23조 제1항 법률유효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실권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새로 생기게 된 규칙 3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 맞고 위반 일시의 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판례의 기도로 생각합니다. 행위 당시 2010년 위반 행위 당시에 그 법을 보면 의약품 판매 목적 금품 수수를 금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증거조사를 더 거치지 않았던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긴장했었는데 지금 완전 홀가분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그래도 끝까지 잘 했구나 싶어서 네. 전에는 그냥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내부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저희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다른 팀에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구나 라는 기회가 돼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법을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약간 용기 내서 법에게 프로포즈를 해본다라는 취지에서 정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한 원우들이랑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자 출전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좀 논점을 찾아가면서 행정심판 제도도 좀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욕심도 나고 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희 노력에 대해서 성과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싸우러 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그냥 빠르고 신속하고 구제적이고 빨리 그냥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법리적인 것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권익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부당함까지도 고려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행정심판 제도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필요하구나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목적으로 판례에 배치되는 이제 주장을 본인 하면서 이걸 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게 아, 행정심판의 본질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간다! 프로포즈 파이팅! 불법의 판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네,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결선을 오르게 돼가지고 기분이 참 좋네요. 꼭 우승하겠습니다. 진압으로 파이팅! 예선 때는 인용을 뽑았었는데 이번에는 기각 측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절히 기각을 원했는데 하지만 이제
했던 거에만큼 더 자세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청구인이 UA 의견 제출을 통하여 자격정지 일자를 새로 정하고자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월과 7월의 처분이 당초 처분인 2월 25일의 처분의 일부 내용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의 불가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인용 측 위원님들은 이 사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절차법 22조 1항 4호를 보면 의견 청취 기회를 받는 시청구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또 여전히 부칙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 연역적으로 보더라도 부칙 제3조 단서를 인용 측의 주장처럼 축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청구인이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음이 확실함으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본절 시설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한 신뢰를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처벌을 피하려는 자기 합리화 일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정법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제 로스쿨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목표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회를 참석을 하는 거였는데 더 많은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단순히 책에서만 보고 판례 문구로만 익숙했던 글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공부하는지 동생들하고 토론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뭔가 하나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홀가분하게 잘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 하나는 우리! 신나서 화이팅! 짧으면 짧지만 좀 긴 시간 동안 많은 추억 쌓으면서 같이 준비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시험섭섭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우승소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발 안 돼요. 기대 이상으로 경연팀 후보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돼도 유능한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로스쿨 공부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굉장히 이렇게 다방면으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잘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돼요.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고 활발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이제 불편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이런 법조인들이 법률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그런 일에 많은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열띤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참가한 그 학생들이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더 높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행정심판 제도가 많이 그 활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저희들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견대인 회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상 신학도팀 대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 행정심판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올바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법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